맨 오브 라만차라는 작품이 있어. 너무 좋아하지. 그게... 좋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이게 맨 오브 라만차라는 게 돈키호테 얘기를 다룬 건데 난 사실 거기서 산초를 했었어. 산초? 산초. 돈키호테의 시종. 시종의 산초를 했었는데 내가 그러면 배우가 한 명 없으니까 마이크 줄게. 돈키호테와 산초의 산초? 두 모습을 다 보여주게. 진짜? 진짜? 어. 형아 진지하게 해줘, 진지하게. 산초가 있었어. 먼저 돈키호테가 돈키호테 할아버지야. 들어가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. 나혁이 깃발 높이고 일어나서 결투를 청하는 도다. 나는 나 돈키호테 람반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. 나 산초가! 사실 무대에서 해본 적은 없어. 해본 적 없지만 그냥 산초를 하면서 아 나도 언젠가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돈키호테 역할을 하고 싶다. 아 경범인 줄 알았어. 와 멋있다.